예수께서 길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야. 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장님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로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부터 벌써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뭐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구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해요? 모든 질병은 다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병 걸렸을 때 다 천벌 받았다고 그래요. 천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벌이란 말이지. 예.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벌 주시는 분,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 벌 주시는 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인 분? 말 안 들으면 벌 주니까. 제자들은, 예, 네, 자꾸 이거, 누구의 죄로,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했을까, 그렇죠? 제 곁에서는 아마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리 제자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아주 친절하게, 그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틀린 생각인지, 이를 잘 부드럽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물은 게 그 환자 본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들이 지은 죄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뭐 부모가 나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벌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되었다는 말도 말이 안 되죠.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왜 그러냐?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참, 정말 멋있는 대답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은 임신 중에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전자를 뱃속에서 변질이 됐으니까 엄마가 스트레스를 임신 중에 굉장히 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엄마에게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아빠일 수도 있고 뭐 대개가 다 뭐예요?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병은 다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유전자의 변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일으킨 근본적인 존재는 누가 스트레스를 일으킨 거예요? 악령들이지. 그래서 악령들이 서로 싸움을 붙이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가 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악령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주면 그걸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여서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다 꺼지고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화날 일도 생기고 미워할 일도 생기고 낙심할 말도 일도 생기고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기가 막혀 죽겠고 그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들이 악령들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그 악령들을 우리가 그냥 죄라고 부르세요. 그 죄 때문에 악령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화가 나고 증오심에 불타고 이래가지고 우리 유전자들이 다 꺼지고 변질이 되고 막 베타파가 되고 막 감마파가 되고 그래서 생긴 게 병이다. 그런데 사단은 은근슬쩍 이 병을 누가 준 병이다? 하나님이 준 병이다? 왜?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사단이 말하는 거짓에 다 속아는 거야.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그건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이다.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거짓에 우리가 다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말 안 들으면 불 주시고 그래서 병을 하나님이 주셨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 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엄마가 임신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게 예수님 다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그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악령들 때문이야. 그 악령들 때문에 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결과가 병으로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이 그 병을 주셨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 그 사실을 다 알아. 알면서도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병이 생긴 과정, 이것은 예수님이 다 알아. 다 아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한 대로 설명하지를 않고, 뭐라 그래? 생뚱맞는 소리를 해. 그 환자에게서, 환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만들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보여주려고 그랬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병 준 거네, 그럼? 그렇죠? 그 제가 자세한 그 이 환자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과정을 제가 쫙 설명을, 그거는 의학적인 설명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의학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이 환자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것도, 이 말도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왜냐면, 꼴통 양이 토끼여도, 꼴통 둘째 아들이 토끼여도, 아버지는 계속 뭐라 그런다고? 자기 잘못으로 잃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잃은 게 아니지. 그 자식이 나간 거지.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면,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게 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시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 그걸 아니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 잘못이야? 그 엄마, 아빠, 시어머니, 뭐 다 우리 인간들의 잘못이지. 그리고 그 인간들을 화를 내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든 악령의 문제지, 잘못이지. 하나님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병자 되게 하지는 뭐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일부러 이 사람을 장님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장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느냐,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람을 장님으로 태어나게 뭐요? 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이 말이 아주 참 오해가 돼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설명드린 그런 스트레스와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써놓은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뭐 암 걸리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장님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왕 그렇게 됐다면, 이왕 그렇게 해서 죄 때문에 장님으로 이 사람이 태어났다면,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다 보여주려고 이렇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든 것도 누구 책임으로 돌려? 그럼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야, 하나님은 뭐 우리 사람을 가지고 노는구나. 자기 마음대로 막 장님도 만들고 막 암도 주고 막 왜 자기가 어떤 하나인지 나타내 보여주려고 우리 인간을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권이란 말이 있다고. 네, 주권. 주권이 그럼 하나님 마음이지,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런 주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자, 그건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악령이 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일은 뭘까? 하는 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라고 하는 건 뭘까?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 일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때가 아직 낮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그 기간을 낮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뭐예요? 밤이야. 낮이라도 밤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셔야 될 그런 시간이다. 낮이다. 이 말이에요. 때가 아직 낮임에, 그래서 이런 말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야지. 자꾸 아직 해가 안 졌으니까 낮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그 뭐 일곱째 날 이런 거 같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 세상의 빛이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이 어두움의 세상에 와 있는 동안이 낮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자, 예수님도 참, 침을 뱉어가지고 그 이제 진흙을 침 뱉는 게 이제 물기가 있으니까 이제 진흙이 됐잖아. 마른 흙이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장님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이라. 이에 그 장님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만 주시면 돼? 말씀, 그 무조건적 사랑, 생기만 주시면 돼요. 되는데, 이제 장님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니까, 이 지능 발달이 뭐예요? 별로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람들하고 사귈 수도 없고, 교회에 가서 무슨 공부도 할 수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좀 지적 수준이 어떻게? 아주 떨어져 있을 거라. 근데 그 지적 수준이 떨어져 있는 아주 낮은 사람들을, 들은,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지적 수준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무식할수록 뭐 우리가 아주 어릴 때도 이랬어. 뭐 흙 발라라 그랬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뭔가 먹든지 바르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제 진흙을 발라주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내 눈을 뜨게 해준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어떻게 신령 못에 가서 씻어라. 제가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흙이라는 것은 사망을 뜻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흙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흙이, 그래서 흙은 사망, 곧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눈이 날 때부터 장님이 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서 실로암 못에, 실로암 못은 보내심을 받았다. 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것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보냈잖아. 그래서 흙은 죄고, 그렇죠?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장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그래서 그 물은 말씀을 뜻하고 그래요. 그게 생명의 말씀.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난 병이지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뭐예요? 눈이 나서 보이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거짓 때문에 생긴 건데, 그 죄, 그 흙을 없애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흙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흙은 신령 못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누가 다 받아준다? 보내신 자가 다 받아준다. 멋있잖아. 그 성경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너무 시시해. 그렇죠? 성경은 다 누구 얘기야?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 여러분이 나는 왜 암에 걸렸을까? 아, 뭐 시어머니 때문에, 뭐 마누라 때문에, 꼴통 남편 때문에, 뭐 이유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쓸데없다, 이 말이야. 응? 쓸데없고, 이렇게 내가 암에 걸리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죄 때문에 생기지. 악령들이 수작을 걸어가지고 나를 암 걸리게 해서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내가 암 걸리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이렇게 만들라고. 왜 나한테 암을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암을 통해서, 암을 통해서, 아,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 방사선 수술 해도 또 재발되고, 그럴 때 이제, 아,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아담을 만드시고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죽은 아담이 탁 살아났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이제 살아난 거다. 그래서 그거를 뉴스타트에 와서 뭐예요? 배워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이 생기야. 그렇죠. 생명이야. 그 생명수, 생명의 물로, 여러분의 암에 묻은 흙을 어떻게, 지금 씻어내면 낫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왜 벌 줬을까? 그러지 말라 이거지. 그렇지 않고 천만에 하나님이 암을 준 건 아니고 암이 생겼더라도 뭐예요? 아, 실로암 물을, 그렇죠? 실로암 물로 죄를 씻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씻으면 보이게 되고 그 병은 나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암에 걸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세상에 긍정적이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리게 된 이유부터도 뭐예요? 그 과거를 했잖습니까? 그때 그 죄 지었잖아요. 그때 그 화내고 막 그랬잖아. 그런 얘기 일체 안 해. 하고 이렇게 암에 걸린 그 이유는, 이 암 걸렸으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 줄을 뭐요? 알 수가 없었다 이거지. 맨날 벌 주는 분인 줄만 알고 있었다 이거. 그럼 나쁜 짓 하면 뭐요? 병이나 주고 뭐요?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탁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제자들 생각에는, 이때까지 배운 바로는, 나쁜 짓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줘서,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 그래서 묻는다는 것도 바보같이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아예 누구 죄 때문이다라고 뭐요? 제자들은 단정을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 질문의 내용은 뭐예요? 죄 때문인데 누구 죄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이 성경 공부를 쭉 하다가 이 여기를 보고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왜? 내가 의사로서 누구 죄냐 그럴 때 예수님이 제 생각에는 부모의 죄라고 그럴 줄 알았어. 왜? 사실은 부모의 죄예요. 그렇죠?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아기 유전자가 변한 거는 그거는 엄마가 베타파를 너무 많이 보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태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태교. 그래서 임신 중에는 항상 좋은 생각만 해라. 좋은 말만 하고. 그리고 좋은 거 보고. 그러면 아기가 달라져요. 유전자가 달라진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임신 중에 엄마가 생각하고 생활하고 내면적, 외부적 그 환경을 잘 진선미로 조성을 해서 아기들의 유전자를 어떻게 잘 나쁘게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와. 그러니까요,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막 싸우고 막 이러면 안에 아기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 유전자 막 꺼지고.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린 것도 이게 사단은 하나님이 네가 이런 죄를 많이 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네가 그 병에 걸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 안 미워? 원망스러워 안 원망스러워? 어떤 원망,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아니, 저 여자는 나보다 더 나쁜 년인데, 저 여자는 멀쩡하고, 나만 뭐예요? 왜 나만 암 걸렸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뭐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에 속아서 다들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 자, 내가 하는 거 봐라. 나는 너희들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하다가 너희들이 자초해서 뭐예요? 벌을 만들어서 병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만들어낸, 너희들이 만들어낸 병을 나는 어떻게? 사랑으로, 생기로 고치고 너희들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임을 알아라. 그걸 알려주기 위하여 너희들이 병 걸린 거다. 참, 그러니까 병 해석치고는 뭐예요? 최고의 이것을 진리라 그런다. 진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렇죠? 이 요한복음 9장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병을 줬을까? 이런 그런 영적으로 무식한 생각을 하지, 사단에게 속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사랑으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